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능엄주는 열애의 최고 깨달음을 상징하는 대불정 주문으로 수행자가 윤회에서 벗어나고 나라 안에 돌을 닦는 데 필수적이다. 이 주문을 수지하면 수행자는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과 악을 멀리할 수 있으며 신체와 마음이 보호받는다. 주문을 외우거나 집안에 보관하면 도끼와 해독을 막아주고 불이행과 수재, 화재 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능엄주는 금강장왕보살과 여러 금강신장들이 보호하는 힘을 가지며 수행자가 지송하면 그들은 밤낮으로 보호하고 지켜준다. 산란심으로도 주문을 외우면 금강신장이 보호하며 보리심을 바란 수행자는 더욱 큰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능엄주는 수행자에게 무수한 이로움을 제공하며 출세간의 지혜를 성취하게 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주문은 열애의 최고 정상, 정술이라고 이름을 한다 말이에요. 말한다 말이죠. 능엄주야말로 열애쟁이다. 그러니까 대불정이라고 했죠. 대불정, 열애 미림, 수증 조우, 제보살, 만행, 수능엄이죠. 너희 등 유학들이, 유학 성문들이 아직까지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 윤회를 다하지 못하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팔심하여 지성으로서 아라한 도를 취하되 이 주문을 수지하지 않고 도량에 앉아가지고 그랑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마사를 멀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능엄주를 수지해야 도량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아라한의 도를 닦는데 마사를 멀리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야. 마사를 마구니의 일을 미연에 방지해서 떠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 주문을 수지하지 않고서는 마구니의 일을 멀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무유치처는 그러한 도리가 없다 말이야. 마사를 멀리할 도리가 없다 말이죠.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어?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발음이 비슷하지. 어?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기억나죠? 조사 화두 가운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부처를 물었던가 조사 설의를 물었던가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라. 경어신님이 이거 돼가지고 깨쳤죠. 여삼이거의 당나귀 일이 가지도 안 했는데 마사가 도래라. 당나귀나 말이나 비슷한 건지요. 어?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마군이 일 같은 마사구마. 장자 남아경에 보면은 소라고 하면 소요, 말이라고 하면 말이다. 마소를 말했죠. 그 전에 박기정 스님이 소구산 스님 보고 해인사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큰신들도 젊은 스님들이 있는데도 농담 꾀자라 돼요.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소구산인가 말구산인가 성이 소시거든. 그게 소구산인지 말구산인지 구산 스님을 농담으로 비꼬면서 그런 소리를 하대요. 그 영암 스님이라. 내가 옆에서 듣고 있어도 뭐 의식하지 않고 소구산인지 빨구산인지 그래서 마사가 왔다는 거죠. 당나귀 일이 가기도 전에 말일이 왔단 말이에요. 경어신님은 저기에 의심이 나가지고 호열자 그
병을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목격을 하고서 자기 동학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강당에 강주로 계시면서 문 닫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깨쳤지요. 괴짜는 괴짜지요. 경어신님이. 아나나, 만약에 모든 세계에서 국토를 따라서 국토가 있는 바 국토를 따라서 있는 바 모든 중생들이 나라에 나는 바를 따라서 그 나라에 생산된 물자에 가령 종이가 생산되면 종이다 이 등엄주를 쓰고 또한 천이나 다른 폐엽에다 쓰든지 저피 저피라는 나무 것이 저 가죽나무 껍질에다 쓰든지 폐엽에다 쓰든지 배달아 잎사귀 가죽나무 젖자죠 가성목절 김사과 시에 나오죠 가죽나무라고 가성목절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던가 가성목절 원령 언이요. 가죽나무 요렇게도 쓰지 아마 가죽나무라고 이자 가죽나무가 넘어지면 꺾어지면 다리 툇마루 위에 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가짜 중화요? 가죽나무니까. 가죽나무. 가짜 죽나무가 꺾어지면 다리, 이제 그 달밤에 나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툇마루 자기 마루 위에 그림자가 인다. 그걸 대꾸를 해라 하니까 김삿갓이 대꾸를 잘했죠. 여기하고 맞이하거든요. 한자에. 관문 대꾸에. 진부채미 산임춘이라 찬미나리가 있죠. 미나리 나물. 찬미나리 가짜니까 이건 진짜 알아야 대꾸가 되잖아요. 중이나 며느리나 찬미놀이 나물이 아름다우면 산이 봄을 애기뱉더라. 애기뱉 인자. 참 그러니까 며느리니까 아들을 것이 저 임신한 것처럼 진부채미 찬미놀이 그 찬미놀이라고 참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찬미나리, 가짜 미나리가 아니고 찬미나리가 아름다우며 풍성하게 이제 무성하며 산이 봄을 봄철에 미나리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애기 뱉더라, 임신했더라 그 말이. 그리 되었죠. 진부채미 원령언이라. 그런 글도 있죠. 추풍령상에 춘화발이요. 추풍령 위에 봄꽃이 피었다. 추풍령에는 지명하니요. 김탁과 책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서로 글짓기 할때 추풍령 위에 추풍령이면 가을바람 아니라요. 경북하고 충북 경계선이 추풍령 있잖아요. 경부선 한 중앙쯤 뜨는데 추풍령상에 춘화발이요 봄꽃이 피었다 이걸 대꾸를 해라 이거요 추풍령 위에 추풍령이라도 봄에는 꽃이 피지요 추풍령이면 가을인데 추풍령 위에 봄꽃이 피었다고 이제 그런 글을 지으면서 짝을 맞춰라니까 또 그것이 김사까지
짝을 맞추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맞췄죠. 그 밑에 내려오면은 김천 직지사가 나오죠. 예? 직지사전에 공로하오. 직지사 절 앞에는 구분길이 몇 마리인가 말이야. 직지사 들어가는 길이 구불텅구불텅 하죠. 직지라면 바로 가르치는 길도 바로 곧아야 갈 건데 구분길이 왜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봄꽃이 피는 것이나 공로나 이렇게도 이제 대꾸를 했죠. 추풍령하고 직지사하고 추풍령에서 조금 내려오면 직지사 큰절이 있잖아요. 지명에 맞추어서 그렇게 또 글짓기도 어렵거든요. 살로는 고겨지요. 이제 중이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지니까 이빨 빼기로 했어요. 산길은 굽어가지고, 갈치자와 같고, 갈치자는 길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꼬불덩 꼬불덩. 산길은 굽어서 갈치자와 같고, 한자로. 그러니까 김삿갓이 또 갖다 지키를 거기에 대한 짝 맞추기를 승치는 희여이라 그 중이 아마 늙었던가 보지 이빨 빠졌던가 봐요. 말리을 이자 이빨이 썽긋썽긋해 중의 이빨 늙은 노성의 이빨이 빠져가지고 중의 이빨은 드물짓자 드물어서 말리을 이자 같단 말이야. 말리을 이자 이렇게 하니까 이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승치는 희여이라 제주 소리죠. 김삿갓이 그 치를 꽤잘 지었죠. 그런데 김삿갓 시는 풍자시, 해악시 불평, 불만을 발산시키는 그런 시가 지배적이죠. 자기가 불우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홍경래 난에 자기 할아버지, 김익순이가 자기 할아버지인데 홍경래 난에 가담해 가지고 홍경래한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김삿갓은 김병년이죠. 올락당에서 숨어서 살면서 불우하게 그렇게 일생을 지내기 때문에 치가 해악시 또는 풍자시 또한 그 불평, 불만을 퍼뜨리는 그런 치들이 많죠. 그러나 재주는 참 뛰어났죠. 그러니까 인연을 잘 만나야죠. 김삿갓은 그 어떻게 김수습이처럼 애월당 김수습이는 다행히 생육신이 되어가지고 불법에 들어와서 도를 알았지만은 사육신은 같은 단종 때 것이 저 사육신은 도를 몰랐고 공부를 못했잖아요. 김삿갓도 방랑객만 되었지 방랑시인만 되었지 불법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도를 안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죠. 매월당 김수습이도 재주가 김삿갓 못지않은 아주 천재 아니요? 그분은 다행히도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의 조예가 깊고 그분은 불교 것이 저 서적도 저서도 많이 남겼어요. 애월당 김두세계. 저희 가면은 저 무주 구천동에 가면은 백년사 절 있죠? 그 절에 가면은 절 입구에 매월당 김수습이 그 부도가 있어요. 중대했잖아요. 법화경 것이 이제 무슨 예찬 같은 거 김수습이 글진 것이 고승 것이 이제 나와요. 한국 불교 전집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뛰어난 재주로서 다행히 그 피란 하려고 치국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큰 뜻을 못 이루어서 희신차 절에 왔다가 망명하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불법을 깨우쳤죠. 폐엽과 지소와 종이 같은 것 또는 백전으로, 백전은 하얀 천이죠. 이 주문을 능엄주를 써가지고 서사하여 향랑에다 간직하되 저장을 하되, 그러니까 주머니도 좋은 향랑이라야 더 소중한 그런 능엄주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향랑 속에다 저장을 하되, 그 사람이 마음이 혼미하여 능히 외우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능엄주를 다 기억을 못해요. 나무라 다나다라 뭐죠, 아나레 비사제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그걸 다 기억을 못한다 해도, 혹은 모무에다 휴대를 하며 혹은 자기 집안 가운데다 써두면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그 생년이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그 말이야 일체 모든 독이 능히 해치지를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해독이 그 사람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능엄주 유실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작 같은 것 쓸 필요 없이 능엄경 이렇게 능엄주 간직하면 돼요. 부작 중에는 최고 부작이죠. 무슨 삼재부, 또 무슨 뭐 관제부 같은 거 그런 걸 써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옷만 반려만 해도 제일 좋은 부작이라 사람들이 몰라서 삼재부나 관제부나 무슨 거 무슨 부 같은 거 재수부 같은 거 교통부 같은 거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옷만이 판매오미나 이 능엄주나 써가지고 자기가 지니든지 자기 문 앞에다 방 안에다 붙여놓든지 어디다 모셔놓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 쓰는 사람한테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부작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모욕지게 하고 이 능엄주를 잘 써가지고 모시면 진짜 부작 중에 최고 부작이라요. 천부나 같은 건데 능엄주가 바로 천부인데 하늘 부작이나 똑같아요.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노니 이 주문은 세간을 구호하여 대무열을 얻게 하며 가장 큰 두려움이 없는 공포를 다 해소하는 그런 것을 얻게 되고 중생의 출세간 지혜를 성취케 하노라 한다 하노라. 출세간은 속세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도를 통달하는 그러한 것을 반야지요. 반야 지혜를 얻게 한다 이거죠. 이 능엄주가 내가 만약에 내가 별도한 후에 말세 중생들이 능히 스스로 외우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외우게 되면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능엄주를 숭지한 중생들은 불이능이 태우지도 못하고 무리능이 빠뜨리지도 못하고 수제와 화제를 벗어난단 말이야. 큰 독과 작은 독이 능히 해치지를 못할 것이다. 관세음보살 그 보문품에 그 공덕과 같이 그렇게 모든 해독을 벗어난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내지 용과 하늘과 귀신과 전기와 요정들 또는 마음에 마귀와 도깨비들어 있는 바 모든 주문이 능히 붙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비가라 선범천 주문도 능엄주를 외우니까 다 소멸되어버렸죠. 악주가 소멸이라고 나오죠. 초건에 악주도 다 소멸해요. 고약한 주문이 여기에 악주가 나왔잖아요. 악주가 다 소멸했다고 능엄경 초건의 말처럼 마음이 정수를 얻어서 정수랑은 삼매 아니요? 삼매를 번역하면 정수라고도 해요. 희노애락 우희 고락사의 마음이 끌리면 정수가 아니죠. 우희 고락사를 초월하면은 그게 바로 삼매 정수라요. 원각경에서는 삼매 정수라고 같이 나오죠. 삼매라는 말을 번역하면 정수, 정견, 정정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마음이 정수를 삼매를 얻어서 일체 주저와
주제랑선 주문이나 저주하는 거. 나쁜 주문들은 저주 성능이 많지요. 다른 사람 못 되게 만드는 거. 옛날 궁중에서 그런 짓을 양밥을 많이 했지요. 염고가 양밥이라요, 이게. 염고. 양밥, 다른 사람 못 되게, 고사진 해버린다고, 뭐 한다고 하지요. 뭐 하는데, 나쁘게, 저 사람 나쁘게 뭘 하는 것 보고, 양밥 고사진 한다고 하던가요? 에? 그런 것들도 다 소멸돼요. 독약과 금독이나, 은독이나, 초목이나, 또는 벌레, 뱀 같은 거. 초목도 독 있는 독초가 있고, 또는 독목이 있죠. 온나무 옆에 가까이만 가도 옷이 오르죠. 그것도 다, 일종의 독이라요. 만무로 독기가 이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갑노맛을 이루리라. 그렇게 능엄주가 독을 전부 다 해독시키는 해독작용을 해요. 능엄주를 잘 지송을 늘 하는 사람은 독사 물려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충사독이 진해독 같은 거? 진해도 사람 물어가지고 그 자리가 붙는 사람도 있죠. 일체 악성과 악성은 나쁜 별들이라 별. 천상의 형옥성이나 해발성이나 해성이나 그런 나쁜 별들도 있지요. 모든 귀신들이 고약한 독한 마음으로 독할 삼자 사람을 독을 쏘더라도 사람을 독을 준다 해도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능히 그런 악독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능엄주를 수지하는 사람이죠. 능엄주를 수지하는 사람에게는 악독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귀신들이 악성이나 좋은 데는 길성조림이라고 하지요. 좋은 길지에는 길성이 조림한다. 별도 길성이 있죠. 길성이 조림하기도 하고 또는 복성이 조림하기도 하고 이런 건다 좋은 거예요. 덕성이 조리말이다. 이런 데 가면 다 피란도 되고 삼재팔란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길성 조림지라. 길성이 비치는 땅, 복성이 비치는 땅, 덕성이 비치는 땅. 이런 데는 다 좋은 거예요. 칩성지가 바로 그런 곳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 지각변동이 오고 큰 수재, 풍재 논한 것이 지진 같은 거 많이 나는데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좀 좋다고 예언가들이 그런 말을 했지요. 빛나와 야가와 그 전에 나왔죠. 귀신들. 빛나, 야가, 모든, 고약한 귀신, 귀왕과. 그 전에 관세음보살 25원통에 나오죠. 관세음보살 25원통이, 몇 권에 나오죠? 6권이던가요? 6권에 보면은 무슨 귀신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 말들이죠. 14 무혈액에 나오던가요?
6권 249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인가 보면은 야차 구반다 귀신 비사차 부단나 등이라고 거기에 나오지요. 그런 귀신들 그전에 저 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귀신들 바로 것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게 나왔는데 귀신들 예? 능엄주를 연설할 때 무슨 금강 역사들 나왔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귀신들이 나오죠. 재석 범왕 오추실마 남지가 군다리 비구지 뭐 빛나 야가를 그 저 능엄 도량 그 문 곁에 좌우로 앉히라고 그 전에 한번 나왔죠. 바로 거기에 나온 그 명칭입니다. 귀신 이름들이죠. 그게 운호심책으로는 몇 페이지죠? 능엄주 설단할 때 나온 거. 배구유를 뭐 취하여 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7권 296페이지에 나오죠? 7권 296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 일곱째 줄에 보면은 빛나 야가가 나오지 않아요? 빛나 야가는 상비 사자, 뭐, 뭔 사자라고 했죠? 예? 코끼리 코와 같이 된, 저두 사자, 상비 사자. 기억을 못하니까 적어야지. 빛나 야가 사자들이 내가 귀신들 그런 빛나와 야가와 모든 고약한 귀신 귀왕과 아울러 그 근속들이 모두 다 깊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엄주를 지성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맙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은혜를 가진다 은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수호를 가할 것이다. 그 사람을 능엄주를 지성하는 사람을 잘 보호를 해줄 것이다 말이죠. 아나나 마땅히 알라 이 주문은 항상 84,000 나유타 항하 보레수와 같은 굳이도 많은 몇억 것이죠. 몇십억 숫자 아니요? 굳이 금강장왕 보살의 종족 근속이죠. 근속이 낱낱이 모든 금강의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금강 신장들이 있어서 근속이 되어서 낮과 밤으로 밤낮 없이 따라 모신단 말이에요. 이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을 수호를 하고 상견 모시듯이 모시고 잘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설령 어떤 중생이 산란심에서 산마지가 아닐 때 산마지라는 산매죠. 산매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산란심에 마음으로 기억하고 아까는 산마지 속에서 지송하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죠. 여기는 산마지가 아니고 산란심에서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주문을 지속만 해도 이 금강장 보살이 이
금강신장이 항상 저 모든 천남자를 수종을 한다. 따라 모신다 말. 보호를 철저하게 할 거란 말이야. 하거든 어찌 하물며 보리심을 결정한 자리야.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보살도를 닦는 그야말로 결정심을 가진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말이야. 이거는 통이 가장 그 묘한 산맛이죠. 능엄경에서 가장 그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이근원통입니다. 이근원통이 묘한 산마지요. 그 묘한 산마지가 바로 보리심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금강양왕 보살들이 정심이 음소가야. 정심은 그 사람의 그 금강양의 마음이라요. 마음을 심정이라 하기도 하고 정심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들이 암암리에 굉장히 전기같이 번쩍거니 굉장히 신속해서 저 신식을 바라기 때문에 저 신식을 바란다는 저 피자는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능엄주를 지송하는 저 사람의 신식을 마음을 최면 걸듯이 마음을 암초를 한단 말이죠. 가만히 암암리에 그 최면을 걸어요. 즉 말하면 독촉을 하는 거죠. 암암리에 최촉을 해가지고 개심케 해요. 개심하는 것이 친식을 바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응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금강장 보살의 그 힘이 금강장 보살은 능엄주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보살이요 금강친장들이죠. 이 사람은 그때를 응하여 바로 그 즉시 마음의 능이 84,000 항하사 겁을 다 기억해서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두루 알아서 의혹이 없음을 얻게 되리라. 법화경의 그 육근공덕처럼 법화경의 법사공덕품에 그 말과 같이 그런 공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의 출세간 지혜를 성취해준다는 그거죠. 숙명통이 열리고 뭐 천안통이 열리고 또는 것이죠 천이통이 열리고 육신통이 다 열리게끔 그런 최면을 건단 말이죠. 그런 힘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만합시다. 이제.